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전체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리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도록 설득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섯 갑절의 음식을 주어서 형들의 시기심이 사라졌는가 보았습니다.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먹고 즐기며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다 철저하게 형들을 훈련시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요셉은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런 훈련을 시킬 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대속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대속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살아납니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대속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책망이나 심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대속의 원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대속이 불화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 대속자가 된 유다를 통하여 대속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전에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훈련시킵니다. 모두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베냐민만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전에는 베냐민에게 다섯 배의 음식을 주어서 베냐민과 함께 기뻐하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과 함께 슬퍼하는가 시험합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형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는 구절이 나옵니다. 형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멀리 가기 전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서 요셉이 점을 칠 때서는 은잔을 왜 도둑질에 가느냐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는 나쁜 놈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둑도 간첩과 동일하게 남을 속이고 물건을 훔치는 자입니다. 도둑도 사단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사단적인 거짓의 죄악을 회개시키고 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7절로 13절에 보면 청지기가 도둑으로 몰자 형들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그들은 결단코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가져왔는데 우리가 당신의 은금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은잔이 발견되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요 자신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공동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개인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급히 자루를 풀었습니다. 나이 많은 르우벤에게서부터 나이 적은 베냐민에게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잔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청지기 말대로 이제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으로 애굽에 돌아가면 됩니다. 전에 같으면 형들은 베냐민을 종으로 잡히게 놔두고 자신들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좋아했겠죠. 그들이 베냐민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모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공동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의 집에 도착합니다. 형들은 모두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모두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은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내가 점을 잘 쳐서 그런 일을 잘 밝혀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봅니다. 유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공동 책임을 지고 다 함께 종이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결코 공동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반응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의 훈련 방법은 한마디로 하면 누명 씌우기 훈련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때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고난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고통하는지 아니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로 20절에 보면 유다는 요셉에게 양해를 구하고 베냐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에게 노인이신 아버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남기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형은 죽고 막내 베냐민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죽을 정도이므로 데리고 애굽으로 오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전에 요셉을 팔면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하여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리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21절로 29절에 보면 요셉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면서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은 슬퍼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죠.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함께 아버지의 슬픔에 동참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장황하게 베냐민을 사랑하는 야곱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유다는 야곱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자신이 아버지를 죽게 하는 거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 라고 하죠. 32절로 34절에 보면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약속했음을 말합니다. 베냐민을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유다가 약속대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잡힐 때니 베냐민은 돌려보내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죄수로 가두고 베냐민을 보내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대신 갇힘으로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자 했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회개를 보고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합니다.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베냐민을 자유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주고자 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유다가 대속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담보한다는 말을 듣고 보내려고 결정합니다. 담보하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써서 망한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유다는 생명을 보증으로 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대속으로 자신이 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메시아의 예표 같아서 흠이 없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을 판 인신매매범이나 똑같죠. 창녀집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그 사람이 며느리여서 며느리와 잠을 자고 쌍둥이를 낳은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오고 메시아가 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도 숨어 있는 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거의 마쳐가죠. 창세기를 보면서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어떻게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결혼을 도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추에서 난 이스마엘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서 난 쌍둥이 에스마저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판단한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야곱의 열두 아들도 판단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들보다 나은 자들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라헬의 언니 레아가 라헬 대신에 왔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두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종 빌하를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레아도 그 종 실바를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삭에는 정력제를 라헬에게 주어서 남편을 사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전 조상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으로 이들에게 적용하여 판단하면 그들은 아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후처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제외한 것처럼 후처의 자식들 4명은 우선 믿음의 조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8명입니다. 이 8명도 조금 더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잠을 잤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로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유다는 창녀와 잠을 잤습니다. 이사갈은 정력제를 주고 산 아들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쓸만한 사람 한 사람 찾으라고 하면 요셉입니다. 우리가 윗조상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요셉 한 사람만 믿음의 조상으로 놓고 다 제외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그냥 은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를 베푸실 자에게 진노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속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잡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잡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는 내가 나서라는 말이 있죠. 이때 유다가 대속자로 나섭니다.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유다가 잡힙니다. 유다가 대신하여 형들은 모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죄를 대신하여 유다가 대속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형들까지도 모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죄악으로 요셉도 속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들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을 때 이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변화가 되기까지 여러 사람이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대속의 원리는 인간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발가벗겨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스데반이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왜 사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속의 원리를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대속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고 우리는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는 대속의 원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도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대속의 원리는 생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입덧을 하는 고통을 맛봐야 합니다. 해산의 수고도 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똥 오줌을 받아내는 고통도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대속의 원리입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을 해야 생명이 자라납니다. 심지어 사막이나 달팽이나 가시고기는 자신의 자녀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온전히 죽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식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에는 배적과 배아가 있습니다. 배아가 완전히 죽어서 배아의 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때 배아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봉선사라고 하는 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출가를 해서 타이완에 가서 불도를 전합니다. 오봉선사의 실천에 매료된 사람들은 오봉선사를 왕처럼 떠받듭니다. 오봉선사는 그들에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공해의 풍습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이완 사람들은 그 악습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봉선사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면 빨간 보자기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인신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좋아라 하며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보니 그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오봉선사였습니다. 이를 알고 통곡한 사람들은 악습을 없앴다고 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대신 나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세기 때 텔레마크사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수도사인데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에는 검투사의 싸움으로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검투사는 한 사람이 죽어야 게임이 끝납니다. 사람을 죽이는 못된 경기입니다. 수도사는 검투사 사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멈추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검투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수도사는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수도사의 희생을 통해서 검투사의 경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세계는 더욱 대속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절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함께 고통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도 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한 양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도합니다. 대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속의 원리를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대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마을,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대속의 원리가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이 길을 왔는데 오히려 나의 이기심만 채우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원리를 깊이 깊이 깨닫습니다. 나의 감정을 죽이고 대속의 원리를 매일 생각하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꾸지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1000톤의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대속의 희생의 원리를 우리 몸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몸으로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주 앞에 바로 선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입니다. 무엇에 쓰려고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찌그러진 것을 다시 고쳐서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겠노라 고백한 선포한 유다가 되게 하시고 그보다 더욱 요셉의 지혜를 본받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그 형제들의 거듭난 공동체의식을 우리 교회도 본받게 하시고 그대로 적용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